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빅테크에서도 특히 투자 얘기를 제가 해보자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제 밸류업이 지금 화제인데, 밸류업이라는 것은 일단 기업이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상장사의 어떤 존재의 의미죠. 그 다음에 남는 자본은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 그게 배당이건 자사주 매입 소각이든, 이제 그 결정을 가장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못하죠. 근데 이번에 1분기, 미국 빅테크 실적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투자에 지금 집중하는 모습을, 원래 투자를 최근에 많이 늘렸는데, 특히 1분기에 설비 투자가 무려 작년 이맘때보다 36%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로는 지금 월가 전망이 빅테크가 설비 투자와 R&D 두 가지를 합쳐서 한 500조 원 정도 투자할 걸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7개 회사가 여기 회당이 되니까 회사당 한 7, 80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사점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풀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1분기 실적을 지금 이제 엔비디아는 아직 발표를 안 했지만 나머지 6개 회사를 제가 이제 설비 투자를 개별 기업 그 IR 그 실적을 보고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설비 투자는 6개 회사를 더해보면 542억 달러. 1년 전 대비 한36% 늘었고, R&D는 그렇게 급등락을 하진 않습니다. 꾸준히 항상 증가하기 때문에 386억 달러, 한7% 증가해서, 그러니까 두 금액을 합치면 6개 회사 중에서 이제 아마존은 R&D를 구체적으로 1분기에 공개를 안 했는데, 하여간 이걸 빼고서도 한 130~140조 원 정도 되고, 특히 설비 투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애플이 설비 투자를 52% 증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67% 증가, 알파봇이 무려 9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존하고 메타가 증가율이 낮은 것은 이미 작년부터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은 AI 관련된 인프라, 클라우드 관련된 투자를 지금 많이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당연히 엔비디아에게는 이제 호재여서 최근에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 주가 많이 오르는 게 충분히 설명이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1분기 실적을 한번 이렇게 그 핵심을 뽑아보면 결론은 이 회사들의 자신감이 진짜 표출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먼저 실적은 되게 좋았고, 특히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최근에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시 성장이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게 AWS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건 구글 클라우드건 공통적인 모습이었고, AI의 기대감, 그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내러티브가 아주 강했고, AI에 대한 기대감 역시 힘입어서 인프라 투자를 지금 구축하는 그런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성장이 가속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메타, 구글한테 특히 중요하고 최근에 아마존한테도 중요한 온라인 디지털 광고가 아주 지금 픽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AI를 많이 접목시켜서 가령 메타 같은데 그 광고에 타겟팅하는 거가 효과가 되게 늘어나서 최근에 메타 같은 데도 아주 좋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자본 집약적인 그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는 1분기에 설비 투자가 이를 회사가 한 20%대 늘 걸로 예상을 했는데 훨씬 뛰어넘는 36% 증가를 보여서 실적은 좋은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설비 투자가 이렇게 늘 것은 몰랐다. 근데 결국 이거 자신감을 되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특징은 자사주랑 그 다음에 배당. 그게 실제 애플이 1,1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고, 알파벳이 700억 달러. 그리고 메타는 이미 전전 분기에 배당을 주기 시작했고, 뭐 상징적이지만 알파벳도 1분기에 처음 배당을 주는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나서도, 설비 투자, R&D를 하고 나서도 free cash flow가 잉여현금 흐름이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주주한테 환원을 하는데, 이큰 모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부러운 밸류업을 진짜 하는 미국의 빅테크의 기업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분석을 했는데, 7개 우리 빅테크 회사가 설비 투자 R&D가 한 3,500억 달러, 한 480조 될 걸로 올해 예상을 하는데, 저는 계산해 보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500조 원이 넘는 것 같은데, 이들 기업의 되게 중요한 RO, Return on Capital, 그러니까 투자 자본 대비 수익성, 그 다음에 자본 효율성을 나타내는 거죠. Redeployment of Capital. 그러니까 그 자본을 어떻게 계속 그 투자를 잘 하느냐.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밸류업의 이번에 가이드라인에서도 핵심인데, 미국 기업은 이것을 진짜 철저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빅테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우리가 좀더그 따져보면, 이 7개 빅테크 기업은 1분기 때 이익 증가율이 무려 48%. 나머지 S&P 500 기업에서 이 7개를 뺀 나머지 493개는 오히려 2% 감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빅테크가 한18% 정도 오르고 나머지는 조금 지지부지한 모습을 보이는데, 물론 금융주 같은 건 최근에 좀 올랐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현금을 버는 거에서, 현금 흐름에서 투자로 전환되는 거, 그러니까 투자로 사용되는 거, 설비 투자 R&D로 사용되는 게 빅테크는 61%. 그러니까 버는 돈의 한 3분의 1을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나머지 기업은 20%밖에 투자를 안 하니까, 결국, 좋은 분야에 잘 골라서 이미 좋은 인력을 갖고 있고, 네트워크도 뛰어나서, 여기가 계속 고속질주, 성장, 투자를 계속 함으로써 성장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보일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제 그래서 높은 주가 상승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스닥의 주가를, 이게 시킹 알파라는 그런 플랫폼에 나온 것을 제가 했는데, 2009년 이후로,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서 조금 그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약간 좀 과장된 면은 있지만, 나스닥이 그 해를 포함한 지난 한 15년 동안 연 복리로 따지면 한22% 상승을 해서, 빅테크가 대부분 포진된 나스닥. 그래서 빅테크든 나스닥이든 당분간 주가 상승은 계속 높은 상승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빅테크가 계속 독주를 계속 할 것이냐. 이제 저는 이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최고의 인력을 갖고 있고, 미국 내전 세계에 좋은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 최근엔 AI 전문가까지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데 대졸 초봉이 한 20만 달러 되니까 여전히 높은 임금을 줘서 많은 최고의 그 프로그래머를 많이 유치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죠. 두 번째, 이제 그동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금이 엄청나게 넘치고, 투자를 하고 나서도 잉여현금 흐름이 많다. 근데 이제 세 번째는 약간 반경쟁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데, 미래의 경쟁이 될 만한 회사를 인수해서 자회사로 만들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랑 협력을 한 것처럼 협력을 해서 잠재적인 경쟁자를 다 없애버린다. 그러니까 독점을 계속하는 거죠. 진입장벽을 쌓고. 여기다 또 브랜드 가치가 이 매그니피슨 세븐이 특히 B2C 하는 데들은 브랜드 가치가 뛰어나서 그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22년에 저는 메타나 구글 같이 조금 업력이 짧은 데들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극복하나 궁금했는데, 저커버그건 구글의 창업자들이 뒤에서 좀 후견을 해주고, 순다 피차이가 그것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경영의 노하우도 축적이 된다. 그래서 이런 그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엄청난 진입장벽을 쌓아서 계속 성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반독점적인 그런 제재를 미국이 그 페어트레이드 커미션이나 이런 데에서 가할 수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그 다음에 IT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여기를 세게 미국 정부가 다스리지를 않을 테니까, 잠재적인 큰 리스크는 오히려 조금 약화가 된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 영상은 그러면 그 AI의 세상에 어느 회사들이 살아남느냐, 이제 그런 것을 제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나머지 회사들을 조금 이렇게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